31번. 다음 역사신문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는 것은? 개화정책 추진기구가 설치되다. 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가가 설치됐다. 부속기구로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대사와 교린사, 중앙과 지방의 군사통솔하는 군무사,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일을 맡는 통상사, 무기 제작을 관장하는 군물사 등 12개 사를 두기로 했다. 이러한 시도가 개화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번 정답은 5번 톡니기무아문이에요. 이거는 개화정책 이때 설치된 거 톡니기무아문. 죄송해요. 32번 갈게요. 카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발표된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어찌 조선을 위해 충직한 정성으로 힘써 돕겠는가? 사실은 조선과 청 양국이 악강정을 도발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다. 개화당은 이 같은 일본인의 끈을 알지 못하고 일본의 힘을 빌려 머리를 일으켰다 실패했다. 만약 일본이 진정 돕고자 했다면 김옥균을 위해 군함을 보내기를 약속하고 배신하겠는가? 이야말로 높은 곳에 오르라고 권하고 나서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가해에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기역,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아직 이거 광무개혁하기 전이에요. 국가재정은 모두 호주에서 관할한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경작하도록 한다. 문벌을 폐지해 인민평등의 권리를 지정한다. 32번의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에요. 33번. 밑줄긋은 개혁의 내용을 옮은 것은? 이 책은 장정준으로 1894년 정책 임하 및 의결을 담당했던 군국기무처에서 결정한 개혁 의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갑오개혁이죠. 과거제 폐지됐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별기군 창설은 됐으나 임오군란 때, 뭐, 유명 무실을 해쳤죠. 원수부 설치, 이것도 나중이고요. 전환국 신설, 이것도 나중에.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이거는 광무개혁. 4번. 밑줄을 그은 이 신문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위치한 영국인 베테르 묘비이다. 베텔은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하여 일제 국권침탈을 비판하고 국제보상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5번이죠. 한성순보는 서울에서 만든 관보이고요. 독립신문은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만들었고 제국신문도 나왔었고 황성신문은 이제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대곡을 써가지고 그래도 유명해졌던 그죠. 대한매일신보는, 대한매일신보는, 그거예요. 양기탁, 베델 등이 쓴데, 대표이사는 베텔로 돼 있어. 그래서 간섭을 세울 수 있었어요. 아, 물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매일신보를 그 총독부 약간 관보 형격으로 변환을 시켜버렸어요. 베테를 잘랐어. 그래서 매일신보가 되고 대한자가 빠져요. 아유 머리 왜 이래? 약간 좀 병맛 같긴 한데. 35번. 다음 저에게 체결된 배경으로 오는 것은?
제1조 하늘,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3국의 침략에 대한 의뢰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태 보전이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형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이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일의정서. 러일전쟁 때 체결된 한일의정서였고요. 러일전쟁이 발발했죠. 1번 정답이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이때 제2차 영일동맹은 이거하고 별개고요. 가츠라 테프트미라 역시 이 뒤에요.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 이 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을 임명했다. 역시 뒤에요. 러일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이인 우리나라에서 지상전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그 영해에서도 해전을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제 체결을 해버렸어요. 참, 야비하죠?